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 이제는 1,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도 반려동물 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일반 사료부터 건강기능 제품,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이 펫페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전시장에는 행사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보호자들은 장소에 제약 없이 반려동물과 간식과 생활, 놀이용품 등 쇼핑을 즐깁니다. 행사장에서 소개된 아이템들은 보호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이 친구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그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관절 약이라든지 관절에 좋은 간식을 좀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비만, 관절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품들은 보호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미로펫은 캡슐 내시경을 통해 마취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캡슐은 하루에서 이틀 내 배변을 통해 배출되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와 산책하는 등 투여 후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캡슐 내시경 장점은 이제 마취 없이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건강 검진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캡슐 하나를 먹여서 자동 배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게 큰 가장 두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식이장애나 알러지, 비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도 소개됐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연구실이 개발한 업체 스니피드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 사료 첨가제와 장난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스니피드의 핵심 기술인 스프레이는 합성 향료 없이 닭과 소, 나무, 야생화 등 천연향을 추출해 사료와 장난감에 뿌려 사용합니다. 사료 스프레이는 사료의 기호성을 더하고 토이 스프레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놀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료를 강아지가 사료를 선택을 할 때 냄새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뭐 처방식이나 알러지나 비만 사료, 다이어트 사료들이 사실 냄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향으로 강아지들한테 조금 더 맛있는 사료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물론 여러 이벤트도 마련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쾅쾅 놀이터라고 찾기 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리고 플레이존도 있고 훨씬 또 이제 참여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펫시장은 단순히 동물용품이 아닌 보호자의 니즈와 반려동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까 향수도 사람이 뿌릴 수 있고 강아지도 뿌릴 수 있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강아지는 그냥 밖에서 키우는 애만이 아닌 이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싶어서 좀 기분이 좋기도 해요.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